운전 경력 1년 미만은 1.6명,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는 1.3명으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 경력이 서툴수록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운전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리죠. 선문대학교 스마트 자동차 공학과의 최영석 교수님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면허 취득 이제 1년 미만 대신 초보 운전자분들 사고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. 누구나 뭐 처음 운전하게 되면은 이제 서투른 건 좀 당연한 건데. 네. 예. 그렇지. 처음 저희 운전할 때 생각해도요. 네. 다른 것보다도 그냥 직진이에요. 이게 오른쪽 왼쪽 끼어들기 이게 안 보이고요. 네. 좀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차가 그냥 와 있어요. 맞아요. 이런 거 또 앞차가 설 때 팍팍 쓰잖아요. 그것도 그렇고. 네,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사실 전 도로에서 났던 사고보다 운전 잘 못할 때 골목길 운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. 내 차 크기를 잘 모르죠. 잘 모르니까. 네. 네,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 중에 보면 일부 이제 그 급발진, 내지 네. 이제 급가속을 한다거나 이제 브레이크를 뭐 이제 그 가속 페달하고 착각한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역주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네. 있어서 건물로 뭐 돌진하는 사고들. 네. 있는데 일단은 뭐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보시죠. 네. 네. 이게 어딘가요? 네, 한 운전자가 이제 구청으로 갑자기 블랙박스 보는 거구나. 네, 유리창이 이제 부서지고 뭐 주위 사람들 네. 급하게 몸을 피하는데요. 아이고, 계속 돌진하네. 이야, 이건 뭡니까 지금?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. 네, 일단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제 민원실 입구 부서지고 네. 사무실도 부서졌는데요.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치명적이고 이제 위험한 사고들,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한 사고죠. 당황하니까 더 그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여기서 딱 일단 한번 멈췄다가 경황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또 밟았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그 사람 안 다치기 다행이지. 그러니까요. 안에서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피하더라고. 네, 네. 큰일 날 뻔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초보 운전자들 실수 중에는 이런 돌진형도 있는데, 네. 이거보다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역주행형입니다. 아. 네. 영상 역주행 한번 보시죠. 관련 블랙박스 한번 보시죠. 네. 어머, 이게 뭐예요? 역주행하는 거죠.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. 네, 자칫 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주행은요. 네. 초보 운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사고인데. 차 와. 네, 밤에 역주행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아.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죠. 아, 저건 정말 위험한데요?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역주행이 되지? 차선 정도는 알 거 아니야. 이제 밤이고 어두울 때 더 많이 그리고 이제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도로 구조를 몰라서 진입을 잘못하는 경우 이제 본인은 맞게 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